한라산을 계획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한라산을 계획하신다면 그 선택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 마세요. 너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산을 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음 정말 단단히 굳게 먹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녁 시작 때 더럽게 달라붙어 봤지만 그녀는 버럽게 미안해 갑자기 외로운 걸 어떻게 껄떡디 껄떡디 나 여기저기 담들었어 프라이머리가 텐션 떨어진다 동구나 넌 저리가 사랑의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 지금 현재 시각이 6시 28분인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준아 잠깐만 거기는 팔이야. 아니 우준아 거기는 팔이야 팔. 아 그거 땡기다. 아 진짜. 지금 기환이랑 우식이 형은 멀리 앞질러하고 있고 저랑 대훈이 형이랑 천천히 얘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공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물 한번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아니 드세요 드세요. 어떠십니까? 지금요? 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떠시죠? 아, 괜찮아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어떠십니까? 물 한 병만 주세요. 아, 네. 지금은 중간이죠. 아니, 이렇게 뻥 뚫린 곳은 이제 오랜만에 보네요, 형. 그 뻥이야. 그 뻥이야, 이거? 아, 막간 생수 광고 한번 찍어볼까요? 생수 광고요? 네. 아, 내 눈! 혹시 물은 제주 산다수. 네, 정상 가기 전 마지막 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았어? 응. 두 개 있어가지고 절반 쉬고 가려고. 후회 안 하시죠? 응? 후회 안 하시죠? 후회요? 후회를 왜요? 아까 저기서 내려가자고 하던 것 같은데. 에이 조크 몰라요? 한숨 자고 가고 싶어. 이제 1km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급경사도 다 지나왔어요. 기한이 구름을 뚫고 정상을 향해 얼른 와. 고지가 코앞이야. 와 이제 진짜로 정상에 다가오니까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바람이 비정상. 여기가 바로 히말라야. 히말라야? 잠깐만. 여기가 바로 백두산. 드디어. 안녕하세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 정상 백록담이 올라왔는데 하나도 보이질 않네요. 한라산 정상에서 백록담이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가실 생각 있으신지? 절대 네버. 한라산 죽어도 안 갑니다. 백록담을 보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밥 먹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닐까. 정상 와서 먹는 김밥. 여기가 바로 김밥 천국이죠. 김밥 헤븐. 한라산 정상에서 먹은 김밥은 어떠셨습니까? 아 정말 제가 과장 하나 안 하고 제가 먹었던 김밥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정말 그곳이 바로 김밥 천국이었습니다. 아, 어때요 맛? 단무지, 밥, 계란 뭐죠? 아, 되게 먹을수록 보이네요.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백록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마구이, 여기는 등심구이. 어떠세요? 의외로 맛있어요. 안 질기고 비린맛은 없나요? 전혀 왜냐면 생선을 많이 찍어. 말고기 참기름이 맛있어. 참기름 고기 아닌가? 이거 보니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약간 고기 진짜 쩔 느낌. 식빵 튀김과 우유 튀김. 너무 맛있겠네.